실시한다. 발굴 흔적을 파괴해라. 모든 방어 대책을 가동해라. 계승자를 죽인 개체에겐 아버님께서 새 의지와 독립인격을 내려주실 것이다. 발굴?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네. 동굴 내부에서 발생하는 벌거스 신호도 엄청나. 안내자, 네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이사항은 없어? 이곳에선 철의 심장이나 보이드 에너지 같은 흔적은 검출되지 않아요. 다만 아주 익숙한 위상 파동이 감지되고 있어요. 이건 분명 계승자, 반대편 동굴을 봐요. 제이버가 확인했던 중장비와 첨단 설비들이 있어요. 저곳에 답이 있을 거예요. 구획 봉쇄 개시, 고출력 레이저 방어 가동. 계승자가 사살 구역에 들어왔다. 진입로 차단. 포위 진영으로 공격을 시작하라. 전과를 올려라. 계승자를 죽여라. 의체와 인격을 얻어라. 격벽 제어 기능을 병렬로 분산시켰군. 제어기를 모두 파괴하면 이쪽에서 격벽을 수동 조작할 수 있어. 모두 파괴해줘. 베리, 이런. 덕분에 살았어. 해엎지 마. 물곁에 있게 해줄게. 됐어. 봉쇄 격벽이 해제됐다. 하지만 레이저 함정은 독립된 회로를 통해 가동되고 있어. 이쪽에서 제어할 수 없으니 실력으로 돌파 부탁해.
방에 아직 가동 중인 벌거스 단말기가 있어. 에시브를 단말기에 연결해줘. 내가 원격으로 폐쇄된 통로를 제어해볼게. 계승자, 예전에 태초에선 유적에 있던 위상이동 관물을 기억하나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게 감지되고 있는 이 파동은 태초에선 유적에 있던 위상이동 관문의 파동과 같아요. 위상이동 관문이 여기 있다고? 확실히 그 관문은 하기우스 태초의 손 유적 앞에도 설치되어 있어. 유적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최초 발견 이후 지금까지 봉인되어 있었지. 하지만 여긴 유적이 아니잖아. 그럼 진짜 정체가 뭐지? 곧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갈수록 파장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져요. 계승자, 저기에요. 벌거스는 이곳에서 위상이동 관문을 발굴하고 있었어요. 역시 그냥 동굴이 아니었군. 하지만 아몬은 대체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 벌거스는 예전부터 이런 시설에 대한 정보와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아몬이 저기서 어떤 정보를 획득했는지 알아야 해요. 벌거스 증원군도 조심해. 슬슬 동굴 입구로도 쳐들어오고 있어. 하급 개체, 계승자 사살 전과 없음. 기회를 박탈한다.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아르케 없는 인간 사살, 새 눈을 받을 수 없다. 천명을 죽여도 부족하다. 제커리에게 줄 전리품이 나타났군. 우리는 역시 머리가 좋겠어.
계승자, 위상 이동 관문과 연결된 단말기가 있어요. 날 저곳에 연결해줘요. 위상 이동 관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벌거스는 이미 여러 개를 발굴해서 가져갔군요. 여기 남은 마지막 하나는 손상이 심해서 발굴을 포기한 것 같아요. 파손된 부위로 위상 파장이 분출되고 있어요. 처음 솟구친 파장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던 거군. 그래서 하기오스 일대에 방해 전파가 생성되고 있었어. 이건 공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데? 카레레 함대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